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집 가야 내 집, 집 가야 내 집, 집 가야 내 집.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상한 열매같이 생겼는데 먹어봐야겠다. 역시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요. 별로 맛은 없네. 에이, 집이나 가야지. 빠다다다다다다다. 아! 아유, 드디어 퇴근이군. 집에 가서 맛있는 맥주 먹어야지. 아, 여보, 나 왔습니다. 나 왔어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게. 가야 돼. 들을지도 몰라. 뭔데? 봄수가. 이상해요, 여보, 아침부터. 봄수가 이상하다고 아침부터? 뭐 시험 100점을 맞았나? 왜 뭐가 이상한데? 아니 뭔가. 아, 여보 나 직접 가봐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아이 뭔데 그래. 아이 올라가 봐야겠네. 아이 봄수야 어딨어? 봄수야? 봄수! 몸을 내놔. 안 돼, 이거 내 몸이라고. 뭐야? 몸을 내놔. 이건 내 몸이야 앞으로. 내 몸을. 아빠. 아야 무슨 일인데 그래 봄수야. 이상하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가지. 이거 내 몸이야.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넌 누구야? 아빠, 나빠 살려줘. 그 녀석은 누구야? 뒤에 있는 녀석은 말이야. 나는 악마다. 이럴 수가. 내가 말했잖아. 야 악마야, 넌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이 몸을 차지하는 일이지. 아빠, 얘가 내 몸을 뺏어갈라 그래, 아빠. 살려줘, 아빠. 여보, 어쩌면 좋지? 너 어떡하지? 너희들 아들을 되찾고 싶네. 이 녀석 악마야, 빨리 불러가라. 좋아, 그럼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아들의 몸을 갖고 싶다면, 몸을 되찾고 싶다면 이 몸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찾아가야 할 것이야.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지. 기다리고 있지. 아빠 살려줘. 아이 봄수야! 봄수야! 여보 어쩌면 좋지? 몸속으로 들어가라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몸속에 직접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봄수 몸으로 말이야. 봄수야 기다려, 엄마 갈게. 기다려 봄수야. 네 여보. 여기가 바로 봄수의 몸이야 몸. 근데 여보, 나 간호사가 된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 여보 정말 그래. 뭐가 그래? 뭐가 일단은, 그래? 일단은 여기가 봄수 몸이거든. 일단 봄수 팬티 봄수가 여보 봄수 팬티 빨아줬어? 이거 기적이에요, 여보. 팬티 아니에요. 기적이야? 일단은 봄수 얼굴을 좀 보러 가자고. 이 녀석. 우리 아들. 이 녀석 많이 아파 보이는 걸. 아우. 아들 다크서클 봐. 안 되겠다. 우리가 치료해 줘야겠다. 자, 그래요, 일단 맞아요. 여기 상처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여주고. 자, 여기다가. 여보 여기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가슴 같은데 오염됐어요, 여보. 아 이거 지금 없어져. 자 그리고 여기도 붙여주고. 됐다. 뭐가 됐어요, 여보? 다 이제 겉모습은 다 치료해 준 것 같고. 이제 이 칼로 봉수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악마들을 감염된 거를 이제 없애줘야 돼. 자 들어가자고.
어? 봉수가 여기 우리...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는데? 여보가 부셔요. 난 무섭다. 어, 봉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좀 들어갈게 몸속으로. 아, 몸속에 들어왔네.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자, 악마의 괴기가 보여.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악마들을 없애줘야 돼. 몸속에 있는 분. 여기. 갈비뼈가 부러졌네. 이것도 없애주고. 야, 내가 치료해줄게. 여보, 그래도 아들뼈인데 그렇게 막 부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안 아파. 아니, 여기 악마가 있다. 여기 오염된 악마가 있다. 이거 없애줘야 돼. 이걸 없애야 돼. 없애. 응. 아, 이거 뼈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점프해서. 점프해서. 오케이. 빨리 넘어와. 오케이. 오케이. 이 악마들 없애주고. 또 어떤 악마가 있나? 여기는 옮겨... 깨끗한데? 여기. 여보가 없애. 아들, 엄마 구해준다. 아들, 아빠가 구해줄게. 이 악마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봄수의, 심장이야, 심장. 심장을 깨끗이 만들어주자고. 됐어. 됐다. 자, 여기다가 치료한 걸 넣어놓으면 되겠다. 자. 새 심장. 여보. 이제 네, 봄수의 여보. 심장을, 악마로부터 내쫓았으니까, 다음은 여기는 어디지? 여긴 콩팥인가? 콩팥인가? 아들의 콩팥. 아니! 여보! 아니, 콩팥에, 악마가 있는데! 이 녀석, 네가 봄수를 괴롭히는 악마구나! 사라졌어. 여보, 빨리 저 악마를 내쫓아야 돼! 저 못된 녀석,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드다니! 빨리 이 감염된 거를 빨리 없애줘. 여기 뼈도 뿌려. 내가 밑에 거 팔게요. 저 여기. 그럼 이쪽에도 있음. 여기도 파고. 저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그쪽으로 넘어오면 길이 있어요. 오케이. 이쪽에 길이 있구만. 자, 여기가 콩팥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악마의 기운을 빨리 없애야 돼. 방금 그건 힘줄 같은데? 자, 여기도 악마의 기운이 있다. 봄수가 이래서 악마로 변한 거였구만. 다 없애줘야 돼. 됐다. 아니, 뭘 잘못 주워 먹어가지고 이 난리야. 이거 하나가 더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 뼈. 오케이, 뼈 아래에도. 됐다! 오호! 됐다. 자, 이제 여기다가 치료를 해주자. 깨끗한 걸로. 아유, 됐다. 됐어. 여기 콩팥까지 우리가 치료해줬다고. 봄수가 이제 괜찮아졌을까? 괜찮아졌겠죠. 근데 그 악마 녀석을 마주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악마를 물리쳐야지 봄수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 악마를 찾으러 갑시다. 가자, 다음 단계로 가자. 아, 여보. 여긴 도대체 어딜까? 네. 여기, 모르겠어요, 여보. 어쨌든 봄수의 몸속이니까 빨리 우리가 치료해주자고. 여기 내가 밑에 거. 오케이, 내가 위. 자, 여기 됐다. 악마의 그 블럭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다. 찾았다. 여보, 아래 조심해. 네. 여보. 봄수의 위액에 녹아 내렸는데 다시 태어났어요, 여보. 아, 이게 봄수의 위액이야? 아유, 야, 뭘 먹은 거야 도대체? 보라색이야 왜 위액이? 아이고, 왜 함부로 쪼먹더니. 얘가 이상한 열매를 먹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이거. 아유, 이거 빨리 고쳐줘야겠네. 여보, 자. 거기, 빨리. 할 수 있어. 이쪽이야. 이 반대쪽에도 또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여기도 치료해주고. 자, 여기도. 오케이. 여기 올라가야 되나봐. 어이씨. 잘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보, 야, 이거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보, 나는 점프맨에 영 소질이 없어.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어. 안 돼! 정신 차려! 안 돼! 자, 이게 위로 올라갑시다. 자.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됐다. 봄수의 간을 치료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여보 다 넣어요. 마지막 짱. 자 이제 악마 녀석도 버틸 수 없을 것이야. 여기는 글쎄요. 일단 봄수의 몸속인가 확실하니까 한번 봄수가 아픈 곳을 치료해볼까? 이 봄수의 유액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아니 여보도 조심해요. 조심해. 여기 치료하고 저쪽으로 가서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치료하고 좋아 좋아 좋아. 자 아니 여보 조심해야지. 아유 아유 여보 내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얼마 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여보도 빨리 와. 야 여보 여보 아들이 치료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요. 야 일단은 여기 치료 하나 하고 자 여기에 여기 하나 더 있구만. 여기에 악마가 숨어 있었구만. 여기랑 자 이제 하나 남아서 하나 저기 있다. 여기가 콩팥이었나봐 맞나? 나 내렸다. 됐다. 치료했다. 됐다. 자, 됐다. 여기다가 일단 치료를 시키자고. 여보 먼저. 됐어. 봄수를 치료했다. 여보 드디어 봄수 몸속에 있는 악마들을 다 제거했고 이 악마를 만드는 숙주 악마만 없애면 될 것 같은데. 그 녀석 숙주 악마? 그 녀석 악마가 도대체 병균이 어디 있는지. 저기! 저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봄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병균이 저기 있어! 여보! 여보! 저번 이 맨스로 연장 챙겨. 연장 챙겨. 이 녀석 봄수를 괴롭혀. 도망쳐야 돼! 도망쳐! 못된 녀석! 없지! 나쁜 녀석! 이 녀석! 나쁜 녀석! 이 나쁜 녀석! 좀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기적! 기적이 많쳐가지고! 여보 진정해요. 드디어 봄수를 우리가 구해준 건가? 다행이야. 아유 악마를 물리쳤다! 아유! 드디어 물리쳤다! 봄수! 아이 봄수야 악마 없어졌어. 된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나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야 봄수야 도대체 뭘 했길래 악마가 네 몸에 들어간 거야? 그게 내가 그 집에 오다가 이상한 열매를 하나 먹었는데 그게 바로 악마의 열매였어. 이럴 수가. 야 조심히 먹어야지. 야, 함부로 이렇게 주워 먹으면 안 돼. 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유 진짜. 길에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 아니 어쨌든 다행이야. 다행이다. 휴.